벙커원 라디오 빅그린 2-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나는 책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책은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딴지일보 읽은 척 매뉴얼의 애독자였으니까. 이웃시민 고전은 직접 반려들어 읽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너부리의 읽은 척 매뉴얼을 읽어라. 읽은 척 매뉴얼은 고전들의 뒤틀린 소개이자 색다른 비평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전과 맞먹는 유사 고전이다. 고종석 그는 딴지일보 역사를 통틀어 가장 딴지적 글쟁이다. 김어준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부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드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남들은 내비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부터 다뤄보자. 한의사 김성민 원장의 에네르기 상담소 2016년 7월 29일 강연.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성민입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차의과학대학원에서 대체의학 석사를 했고요. 그때 최면이나 NLP 같은 거를 좀 네,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교에 와서 다시 박사과정을 밟았고 현재는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한방건강학과에서 체질과 음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어깨동무한의원의 대표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의사이고요. 한의원에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급성 질환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뭐 오랫동안 정말 낫지 않아서 이것저것 다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뭐 뭐를 이렇게 특징적으로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는 환자분들은 다 받는 그런 동네 한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오시는 분들은 통증 환자분들이 많이 와요. 통증이 정의를 보면은 통증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불쾌한 감각적 혹은 감정적인 상태. 단지 통증이라는 게 감각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통증 환자들이 막 10년씩 20년씩 이렇게 되는 환자분들은 쉽게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통증이 단지 몸의 문제만이 아닌 거를 저는 진료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좀 손상이 있을 때 이 통증이 잘 안 사라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뺑소니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병원비를 자기가 다 부담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을 뭐 신고도 하고 했지만은 잡지를 못했죠. 10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뭐 사진도 찍어보고 이런저런 검사들도 다 해봤는데 근데 검사상에는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사람이 분명히 공식에 맞춰서 우리가 진료를 하면은 뭐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뭐 낫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하다가 어느 날은 그분하고 이렇게 심층 면담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뺑소니를 당한 그거에 대한 원망. 되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 몸에서 그 통증이 사라진다면은 그 미움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통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뭐 장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무슨 통증이 사라지지는 않겠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또 무릎이 아파서 오셨는데 1년이 넘도록 치료를 하는데도 꾸준히는 나오시는데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해봐도 사진을 찍어봐도 그렇게까지 아플 만한 원인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들이 다섯이 있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어떠시겠어요? 외롭죠. 외롭다 보니까는 한 번씩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겠죠. 자기가 무릎 요새는 어머니 무릎 좀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야. 죽겠어네. 요새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겠고 그러면 이제 다섯 아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는 할머니를 모시고 또 병원에 오고 또 다른 아들이 또 한 번씩 할머니를 모시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분의 통증은 뭐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분의 외로움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하도 1년 동안 열심히 다니시는데도 낫지 않아서 이제 그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좀 외로움, 자기의 통증을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로부터 이런 관심을 끄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거를 알고 한 번은 그분 큰아드님이 오셨기에 오셨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신 원인이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 그랬더니 큰아드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는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알겠다고 그러고는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그렇게 1년 내내 이렇게 출근 도장 찍듯이 한의원에 나오셨던 할머니가 한 두 달 동안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달 뒤에 이렇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요새는 어때요 할머니? 그랬더니 이제는 다 나았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큰아들하고 같이 살게 됐대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좀 낫지 않는 질환들 혹은 사람들의 병이 좀 마음 상태, 감정 상태하고 관계가 돼 있구나라는 걸 이제 진료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임상을 하게 된 지는 한 15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은 쉽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쉽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기본이 한의사잖아요. 이 한의학이라는 어떤 기초 골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공부들이 다 이런 골격 안에 좀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좀 체계가 잘 잡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대구에서 상담만 가지고 치료를 하는 한의사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 우리가 잘 상담만 가지고는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뭐 조울증이라든지 정신과 질환에서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담만 가지고 고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분하고 만났죠. 그리고 그 대구를 한 2년 동안 계속 주말마다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정병기법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동안 했던 공부들이 좀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릴 강의는 이정병기법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한 시간 정도는 이정병기법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한 시간 정도는 뭐 공개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이 양방의학하고 좀 다른 거는 우리가 마음과 몸을 같이 본다는 걸 점일 거예요. 그래서 양방의학, 서양의학에서는 마음, 그 다음에 몸은 그냥 따로 독립된 어떤 하나의 물질체계로 보고 연구가 진행이 되었죠. 근데 동양의학이 서양의학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몸의 어떤 상태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컴퓨터로 따지자면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컴퓨터가 분명 뭔가 작동은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기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오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몸적으로만 접근을 해서도 마음적으로만 접근해서도 온전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몸이라는 거는 땅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죽고 나면은 몸은 땅으로 사라지죠.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오죠? 마음은 하늘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마음은 또 하늘로 사라지게 되죠. 몸이 건강하려면 땅에서 난 것들을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건강하려면 이 하늘에서 난 것들을 잘 먹고 살아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뭘 많이 먹어야 되냐면요. 뭐 사랑, 믿음, 어떤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먹으면 마음이 건강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섭취를 못하면 마음에 좀 병이 들게 되겠죠.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으면 몸이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시기, 뭐 질투, 좌절 이런 것들을 자꾸 먹게 된다면 마음에 병이 들 거예요. 몸을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건강해지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마음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뭔가 되게 익숙해지고 테니스 같은 거를 칠 때 공을 쳐가지고는 저쪽 코트에 넘기면은 우리가 점수를 딴다는 거는 알아요. 그래 그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정병기법입니다. 한의원에 보면 이런 환자들 많이 오세요. 어떤 환자죠? 네, 화병 환자죠. 네, 시어머니의 잔소리, 뭐 남편의 바람, 뭐 재판에 져서 아이가 맨날 저 터지고 와서 누가 돈을 꿔갔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기가 콱 막히죠. 아이고 기가 막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자 몸에 분명히 되게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요. 근데 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오는 분들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따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한데 자, 한의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치료 수단들이 있죠. 침도 있고 약도 있고 뜸도 있고 교정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치료하는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뭘까요? 말. 근데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셨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수업 태도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 세상을 인식을 하는 것도 이 말일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구별짓거나 인식하기가 어렵겠죠. 아기, 이 천지가 창조된 거랑 하나의 생명이 탄생을 해서 커가는 게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기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깐난쟁이로 탁 태어났어요. 눈을 뜨면은 그냥 빛이 있고 눈을 감으면은 어두워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물을 하나하나씩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사물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의 체계, 사고체계들이 형성이 되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구별할 수 있냐 얼마나 많은 사물들을 하나하나 이름 지을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름 짓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이름 붙이기가 되게 어렵죠. 그거를 얼만큼 다양하게 우리가 이름 붙이고 구별 지을 수 있느냐가 이 세계를 얼만큼 풍부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학자가 아니죠. 철학자인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무의식조차도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 그림 보신 적 있죠? 네. 일본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물은 정답을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물 분자에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물 분자가 이렇게 모양이 결정체가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사랑 감사하니까 되게 예쁘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죠.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했더니 배열이 다 깨지고 아주
불규칙한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뭐 하지 못해 하면은 깨지고, 뭐 해주세요, 사랑해요 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분자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 몸이 몇 퍼센트의 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요? 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제 긴장이 풀리고요. 좀 이완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70% 정도가 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주느냐, 혹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가 되게 많은 차이를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세상에 어떤 말을 내던지느냐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은 나죠.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느냐가 고스란히 나한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저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동문회를 하는데, 저희 동문회, 제가 경희대를 나왔는데, 경희대는 이제 의과, 한의과, 치과 대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의학 계열만 따로 하는 동문회가 있는데, 저희 의대 선배 중에서 한 분이 산부인과를 전공을 했는데 개업을 하셨어요. 근데 개업을 했는데 일반 의원으로 개업을 한 거예요. 근데 전문 과목을 내과로 개업을 했어요. 오, 이상하다. 왜 산부인과 나오신 분이 내과로 개업을 했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동문회에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야, 걔 대박 났다더라. 그래요? 미어 터진대.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돼요? 이러면 세상이 질서가 다 망가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병원에 이제 한번 놀러 갔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이제 진료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봤는데, 하나하나 처방을 해주고, 그 당시만 해도 의약분업이 되기 직전이었으니까 하나하나 약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을 주면서 이거는 진통제고요, 해서 이게 당신 몸에 들어가가지고는 이 통증을 많이 감소를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소화제인데, 혹시 진통제가 당신의 위장을 좀 나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막아줄 거고요, 하면서 약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비법은 또 따로 있었어요. 내가 이걸 줄까 말까, 특별히 내가 할머니니까 내가 이거 줄게요 하면서 서랍을 딱 꺼내더니,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가져온 건데 이게 기가 막힌 약이에요. 요거까지 같이 먹으면은 진짜 빨리 나을 거야 할머니 하면서 뭐를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는 따로 이렇게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뭔지 모르지만은 되게 이거를 먹으면은 내가 진짜 좋아지겠구나 라는 그런 기분이 들겠죠. 근데 정말 거기 대기실에 있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진짜 용화되는 거예요. 여기 약, 딴 데 약은 먹어도 안 된대, 여기 약만 먹으면은 다 된대,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줬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 건데, 그걸 하나하나 말을 하고 인식을 하게 만들었고 기대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서랍에 있는 미국에서 갖고 온 그 아주 신통한 약이 도대체 뭐예요? 했더니 비타민 C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선배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는 저도 치료할 때 이거를 많이 응용을 해요. 저는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저는 말로 치료하는 한의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다른 치료 수단도 많이 쓰지만은 저는 되게 좀 많이 떠드는 편이에요. 주로 어떻게 떠드냐면은 침 하나 놓으면서 요 침을 요렇게 놓으면은 이게 요렇게 가가지고는 어머니 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해서 요걸 계속 놓다 보면은 코가 뻥 뚫릴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찌르기만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말을 해주는 게 더 효과가 있겠죠. 왜? 그 사람이 스스로 그럴 거라고 기대를 가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는 기대가 내 어떤 미래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죠. 내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느냐가 실제로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렇게 점점점 되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치료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병기법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한의학적인 개념을 하나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정기신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한의학적인 거 배우는 거 괜찮으시죠? 네, 제가 한의사라는 거 알고 왔으니까 한의학이 좀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정이라는 거는 정미로운 물질 이런 거를 뜻해요. 그래서 촛불로 따지자면은 요 파라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파라핀이 정에 해당이 되겠죠. 인체로 따지자면 이 몸이에요. 그 다음에 기라는 건 하나의 에너지죠. 이 촛불로 따지자면 이 불, 촛불, 뜨거운 이거를 우리가 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인체로 따지자면 우리 몸에 계속해서 흘러다니는 어떤 이런 기, 기운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신이라고 하는 건 이 촛불을 최초의 누군가가 키려는 어떤 의도를 냈을 거예요. 그렇죠? 스파크를 탁 켜야지만 이 촛불이 불을 밝혔겠죠. 그래서 그 최초의 의도 그거를 우리가 신이라고 불러요. 인체에는 세 개의 센터가 있다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센터를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단전은 이 배꼽 밑에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생명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몸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본능적이에요. 뇌를 세 개 층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파충류의 뇌에 해당이 돼요. 파충류 어떤지 아세요? 오로지 생존 본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단전이라는 거, 정이라는 거는 어떤 생존, 생식, 내 씨앗을 뻗트리고 이런 거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거는 여기 있어요. 머리, 이성,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가장 다른 거는 이 대뇌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전두엽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자기를 통제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일어나고 상상하고 하는 것들이 이 신에 해당되는 거죠. 이 정과 신을 이어주는 게 어디에 있냐면은 요 가운데 기예요. 가슴에 있죠. 자, 가슴은 뭐를 하는 곳이죠? 가슴은 우리가 소통을 하는 곳이에요. 타인들하고 나누고 소통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여기가 꽉 막혀요. 뭔가가 우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으면은 여기가 꽉 막혀요. 뭐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죠. 아이고 기가 막혀 인간. 아이고 우리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각각 독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세 가지는 서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 행동도 기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다음에 우리 생각도 기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 기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건강 상태도 바뀌고요.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차원은 이 기에 대한 차원이에요. 오늘 할 수업 내용이 뭐라고요? 수업 맞나요? 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건 이정병기법이라 그랬죠. 이정병기라는 걸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정병기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네, 기대한 제가 잘못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정병기? 아마 그러시면서 오셨을 거예요. 뭐 신종변기인가? 뭐 룰루비덴가? 뭐 이러면서 오신 분은 안 계실 테지만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오늘 한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는 옮기다, 우리 이사하다 할 때 옮긴다는 뜻이에요. 정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 어떤 태도, 몸적인 거 이런 거를 뜻하고요. 변이라는 건 변화시킨다 할 때 그 변자고요. 기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 그래서 이정병기법이라는 거는 간단한 행동이나 태도, 습관, 생각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 기를 바꾸는 그런 거예요. 근데 도대체 기가 뭘까요? 이 기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앞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뭐 제 강의 소개를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래요. 기 하면은 도를 아십니까? 처럼 뭐 사자 느낌이 난다 뭐 이렇게 강의 소개를 해놨던데 정말 그런가요? 기 그러면은 뭔가 좀 저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생긴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그러고 앉아있을 것 같나요? 아닌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라는 거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기 그러면 되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라는 거를 되게 간단 명료하게 정의 내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 뭐 기똥차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어우 기가 막혀. 아까 제가 했었죠. 어렸을 때 그 유행하던 코미디언이 하는 유행어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음맥이 자라. 그럼 옆에서 음맥이 죽어.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기가 산다, 기가 죽는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이럴 때 얘기하는 기가 도대체 뭐죠? 기운, 그렇죠. 어떤 에너지, 기운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아, 나 좀 기가 죽었어.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어때요? 막 활기가 넘쳐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이걸 거예요. 아, 나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그렇죠? 저는 기는 기가 있는 분야. 이걸 우리가 기분이라 그러죠.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어때요? 뭐든지 그냥 다 하고 싶어요. 그냥 다 좀 받아들여지고 의욕도 넘치고 사람들도 자꾸 만나고 싶고 뭔가를 자꾸 하게 돼요.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어때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아무하고도 만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축 가라앉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분을 조절을 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한의학을 하다 보면 사람들 기분을 변화시켜주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 기를 좀 살려서 이 사람이 또 멈춰있는 지금 넘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는 활동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그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기분이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감정이죠. 내 느낌, 내 감정. 여러분들 자기 감정 느낌하고 친하세요? 내 감정 기분 늘 살피면서 사시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 우리 환자로 찾아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자기 감정 느낌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내 감정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는 게 좀 익숙하지 않고 좀 위험한 경우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남자는 태어나면은 울면 안 돼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들어요. 나는 되게 슬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정을 표현하면은 왠지 내가 남자답지 못하게 보일까 봐 되게 좀 조마조마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기분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기분 상태를 마음대로 표현하거나 혹은 내 기분을 내가 점검하는 게 연습이 우리가 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좀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나요? 너 지금 어떤 느낌이야? 뭘 느끼고 있어?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나요?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험 제도라는 게 뭐예요? 다 이거죠. 머리. 이거를 쓰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쓰도록 교육받거나 훈련받아본 적이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이거를 많이 했죠. 판단하고 뭔가 평가하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사고하고 하는 것들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저도 되게 잘했어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한의대가 되게 좀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 되게 공부 잘했습니다. 잘하게 생겼죠. 네. 네. 대답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좀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건 제가 되게 잘 판단하고 잘 평가했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뭐 괜찮았어요. 뭐 졸업하고 그래 남들이 뭐 너 그렇구나 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저는 이제 큰애가 딸이고 작은애가 아들인데 딸은 그래도 딸이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냥 뭘 하든지 다 좋고 근데 아들은 이상하게 뭐랄까요? 못 참겠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얘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이러면 안 되는데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공부들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주제를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하고 내가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는 계속 연습하고 훈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요. 5살 때였어요. 근데 5살짜리를 제가 참지를 못했더라고요.
한 30분 놀면은 제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얘한테. 5살짜리가 뭘 안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얘가 너무 고집이 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걸 못 참죠. 화가 나죠. 막 뭐라 그러고 혼내고 그러다가 얘는 또 아빠 미워하면서 또 이제 도망가고. 제가 얘랑 30분을 놀아주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얘를 이렇게 못 참는지. 왜 못 참았을까요? 제가 찾은 답은 이거였어요. 우리 아들은 나랑 너무 똑같구나. 우리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면도 있을 거고 감추고 싶은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옳고 그른 게 너무 발달한 사람이니까 나쁜 점들을 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되게 많았겠죠. 남들을 평가하는 만큼 나에 대한 평가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왜 이러지? 이런 얘기들을 나한테 되게 많이 해주고 살았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애써 이제 안 보여주려고 되게 힘겹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편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근데 아들이 나랑 똑같으니까 어떠겠어요?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모습까지도 제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못 참았던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이었더라고요. 너무나 똑같은 제 아들이 제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까지 닮아가지고 그걸 제 앞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나서 정말 한 시간 동안 제가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도대체 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 거지? 그리고 나서 그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에 딱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 아들은 저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집에 가면은 일단 어딘가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면 이렇게 살짝 눈치 보면서 나타나서 이렇게 막 장난질 치고 놀다가 또 제가 이제 한 30분 놀다가 버럭 하면은 도망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집에 그걸 깨닫고는 돌아가는 순간 얘가 아빠 하면서 저를 문 앞에서 마주 나왔을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에 대한 생각,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꾸는 순간 뭔가 좀 제 삶도 많이 바뀌어졌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배우를 대란 말이야, 배우를! 배우는 없다. 내가 스스로 한 거야. 뭐라고, 임마? 이러면 쓴맛을 봐야겠네. 불쾌. 임승수. 임마? 임승수. 야매를 끝내는 마르크스 자본론 플라스쳐라. 그거 보고 내가 한 거야. 그래, 진작에 그렇게 말했어야지. 세상에서 가장 쉽게 마르크스 자본론과 철학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의 저자 임승수가 진행하는 강의 11월 9일 개강.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강원 선생이 명리학 강좌를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문학적 관점에서 명리학을 재해석을 해서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뭐 툴을 프레임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였어요. 제가 받은 인상은 이겁니다. 이게 일종의 지도체이구나. 나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강원의 명리 운명을 읽다. 식신이 뭡니까? 차 먹는 거. 아, 네. 명리가 쉽구나. 도서 출판 돌베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딴지마켓. 딴지마켓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낚시성 멘트 가득한 상품만 있는 마켓에서 딴지일보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검증한 상품이 있는 마켓으로 갈아타시려면 딴지마켓행 열차에 승차해 주십시오. 이 마켓은 저렴한 판매가를 지향하되 무리한 후리기를 하지 않아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갑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을 준비해 주십시오. 딴지마켓, 올바른 소비로 가는 종착역입니다. 마켓.딴지.com으로 접속하세요. 기분이라는 게 감정 느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 가지 감정, 그 중에서 여섯 가지 감정, 감정이 기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한자가 나와서 또 죄송합니다. 네, 너무 즐거운 거, 기쁜 것만 찾으면 기가 늘어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 한약의 고전이라고 하는 황제내경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너무 화를 내면은 기가
치솟아 오르죠. 다음에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기가 뭉친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슬픔에 빠지면 기가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우울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죠. 공포에 질리면 기가 가라앉고 놀라면 기가 흩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라는 거는 우리 감정 느낌하고 상당히 많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의 특징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는 잘 흘러야 돼요. 물이 잘 흘러야지 물이 건강하죠. 고여있기 시작을 하면은 썩는 것처럼 이 기라는 것도 멈추지 않고 잘 흘러야 돼요. 기가 잘 흐른다는 거는 감정 변화가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잘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순간순간 기분들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건강해요. 내가 어떤 한 가지 기분에 사로잡혔다가도 또 금방 전환이 되고 하는 사람들, 기가 잘 흐르는 사람들은 건강한데 어떤 한 가지 기분에 콱 묶여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되게 창피했어. 내가 친구한테 되게 좀 창피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창피에서 내가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되게 화가 났어. 이 화가 난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분노는 기를 치솟게 만들죠. 계속 얼굴이 화끈거리고 잠도 안 오고 눈도 빨개지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몸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라는 거는 잘 흘러야지 건강합니다. 그리고 기라는 거는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파동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입자화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라는 거는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잘 서로 전달이 돼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같이 있어도 이 기가 서로 좀 이렇게 동기화가 돼요. 가령 내 옆에 가까운데 되게 좀 이렇게 막 밝은 사람이 있어요. 되게 막 해피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되게 행복하죠. 나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같이 노래방에 갔는데 다들 막 이렇게 태머린 들고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막 씩씩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노래를 눌렀더니 갑자기 선구자를 불러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어때요? 뭔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축 가라앉고 그러죠. 그렇죠? 이 기라는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바로바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말로는 아무리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도 내 가슴에 이 느낌과 감정은 고스란히 우리가 공유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 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는 길을 따라서 흘러가요. 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산이 있을 거예요. 산에 처음에 막 아무 길도 없는 산에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을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가고 하다 보면은 점점 길이 나기 시작을 하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는 그 길은 아무 풀도 없이 이렇게 아주 뚜렷한 길이 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도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아주 깐난쟁이 때는 백지 상태예요. 그냥 나무만 무성한 이 산에 내가 주변 사람들의 기분, 우리 엄마의 기분, 우리 아빠의 기분을 고스란히 복사를 해서 그리고 길을 내기 시작을 해요. 이 길이 우리 산에 갈 때 길 말고 다른 곳 이렇게 숲으로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죠. 그쪽 항상 길을 따라서 가죠. 해서 한 번 길을 내놓으면은 계속해서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리학에 보면은 멈춰 있는 물질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가는 물체는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 사람의 길이 나 있는 패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자그마한 길을 보더라도 이게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다양한 패턴들이 있죠.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 그런 패턴들이 다 그 기가 나 있는 길이죠. 우리가 길을 새로 내려면, 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령 남편이 맨날 저녁마다 술을 마셔.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나중에 이제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날마다 저녁마다 술을 먹어요.
한테 걱정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꿔주겠어요? 싸워요. 네. 같이 마셔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좋겠네요. 대부분은 이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이 어떤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대부분은 뭐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는 그게 효과가 없어요. 왜냐고요? 가령 남편한테 술 먹지 마, 술 먹지 마, 술 먹지 마를 하루에 20번을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남편의 머릿속에 하루에 술이 몇 번이 떠오를까요? 하루에 20번씩 떠오르겠죠. 과연 그 사람이 그거를 끊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드는 거는 도움이 되지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 있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있는 방법은 뭐죠? 길을 새로 내는 거죠. 그 옆에다가 새로운 길을 가도록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 하나를 바꾸려면은 그 습관을 안 하는 거는, 안 하려고 결심하는 거는 늘 실패하게 돼 있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되게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한동안 이렇게 술을 끊을 때 제가 썼던 방법은 그거예요. 아침 운동하기. 그래서 아침마다 뛰어야 되니까는 저녁에 술을 먹으면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녁에 술 먹는 횟수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한동안 이렇게 계속 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운동하기를 하면서 되게 좀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도 끊게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습관 하나를 바꾼다는 거는 기가 나 있는 길을 바꾼다는 거는 새로운 길을 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기의 특징 중에 기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훈련을 통해서 점점 키워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 기의 크기를 키우는 거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요. 한꺼번에 갑자기 확 커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가 낭비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하는데 기를 쓰고 뭔가를 생활하는데 인식하는데 기를 쓰고 하는데 이 기가 어딘가에 묶여 있게 되거나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를 쓰는 게 좀 어렵게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기를 감소시키는 거. 우리 일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막 산적이 돼 있을 때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하다가 잠깐 밀어놓고 그러다가 저거 하다가 잠깐 밀어놓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신경이 거기에 쓰이게 되죠. 그렇죠? 해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나중에는 아, 내가 뭔가는 해야 하는 되겠는데 아무것도 못하겠고 이런 상태에 빠져버려요. 어느 책인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월남전에 전쟁이 났을 때 전사자들의 유품을 챙겨가지고 유족들한테 이렇게 소포로 붙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하사관이 있었어요. 이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니까 갑자기 사상자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너무 많아지니까는 이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당장 산적한 일들은 너무 많아지는데 이거를 해결을 다 못하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정작 내가 행동할 에너지는 이제 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해결 과제 같은 게 쌓여있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뭔가를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힘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씩 끝내놓고 순서를 정해놓는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끝내면은 그러면은 조금씩 그런 기운을 우리가 회수할 수가 있죠. 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되게 기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비밀을 간직할 때도 우리가 되게 많은 기회를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현실에서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계속 내부에서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줄어들고 묶여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이제 이정병기법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의학에서 환자의 마음을 바꿔주어 병리 상태를 조절하고 질병 회복을 촉진하는 치료법이다. 두산백과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김상열 씨는 기분을 변화시켜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 때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하므로 일정한 방법은 없으나 몇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는 있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정병기의 한방정신치료법 중에서는 이정병기법, 지원고론법, 경자편집법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는 또 하지만 중인심리치료 같은 책에서는 의안별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기도 하고 큰 줄거리에서는 한의정신요법은 이정병기에서 출발한다라고 정의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정병기법의 대강을 보면은 말이나 행동적 자극으로 변화의 폭이 큰 감정의 변화를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말이나 행동적 자극으로 감정을 변화시키죠. 우리가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 감정의 변화를 유도를 해서 감정의 활발한 변화를 통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신을 이제 움직여주는 거죠. 감정의 활발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우리가 기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라 그랬죠. 기가 흘러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묶여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계획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저는 삶의 목적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할수록 점점 내 어떤 의식도 성장을 할 거고 내 사고가 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겠죠. 뭐 또 다시 태어날지도 몰라요. 다시 태어나서 또 경험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저는 삶의 목적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장을 멈춰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에 빠지기도 하고 해서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멈춰져 있죠. 삶이 흐르다가 멈춰 있을 때 그때 부차적인 의지를 북돋으면은 다시 의지를 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의 삶이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정병기법이죠. 삶의 기술이나 전략을 익히면서 혼백의 안정을 도모한다. 혼백이라는 거는 어떤 생존의 기술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혼백이 달아났다. 우리가 어떤 자기 생존하고 관계된 큰 사건을 겪게 되면은 돌아버리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이 잠깐 아니게 돼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혼백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크고 작은 어떤 사건에서 내가 어떤 나를 지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잠깐씩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백 의지가 제자리를 찾도록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정병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대략적인 접근 순서는 일단 느낌을 중심으로 인식하게 하고요.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리서치하고 그리고 혼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살피고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의 순서를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염두에 두고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식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 우주 안에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자기 우주예요. 근데 이 세상의 우주는 또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쪽으로 많이 평양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평양되어 있는 것들을 세상의 기준 그래가지고는 겪는 갈등들이 많다면은 그 사람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주는 것 그게 사고균형잡기고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틀이 이 정도예요. 만약에 이 정도만 내가 수용할 수 있다면은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나하고 갈등을 겪겠죠. 나하고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포함이 되게 될 거예요. 또 나하고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내가 또 하나 수용을 하게 된다면 또 그와 비슷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세계 안에 편입이 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와 갈등을 겪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내 안에 수용을 하게 될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안에 품게 될 때 누가 가장 편해질까요? 내 자신이 제일 편해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틀이 너무 작아져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면 확장시켜 나갈수록 그 사람의 내부에 보다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보다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을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공간적인 사고 확장은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사고 확장을 해주는 방법은 10년 뒤에 당신이 뭐가 되어 있을 건지 20년 뒤에 뭐가 되어 있을 건지 그렇게 먼 미래까지를 생각을 하게 만들면은 지금 현재에 있는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볼 때는 아주 크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렇게 넓은 틀 안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바뀌게 되기도 하죠. 머리가 발달한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머리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시간도 오래 걸리게 돼요.
몸이 몸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고를 좀 많이 하게 해주죠. 그 사람의 귀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느냐를 점검을 해서 그 사람의 귀가 균형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정변기법에 있어서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의 귀가 자꾸 외부를 향해요. 그러면은 어때요? 좀 이렇게 겉멋이 들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좀 관심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점점 이제 자기라는 게 좀 희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고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일기를 쓰게 한다든지 자기 성찰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 균형이 맞아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귀가 자꾸 내부를 향해 가요. 그래서 생각, 어떤 한 가지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고 계속해서 이 속에서 내부적인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이 귀를 바깥쪽으로 꺼내주면은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꾸 주변을 관찰하게 만들고 주변을 바라보게 만들고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또 균형이 맞아질 거예요. 자꾸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 계획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계획대로 흘러가지를 않고 자꾸 좌절하고 성취가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은 삶의 규칙성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기도 해주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런 일상적인 규칙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면은 나머지들도 점점 이제 규칙성이 강화가 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힘을 쓸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이정변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 대표 이경식입니다. 컴퓨터라고는 전원 버튼밖에 모르는 딴지스가 있다면 저희 컴스테이션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랖 넓은 옆집 아저씨처럼 친절하고 상냥하게 컴맹으로서의 탈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치거나 물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의번호 011-892-5568로 연락주시면 컴맹 탈출 작전 성공! 딴지 마켓에 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진, 진!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저는 귀를 주의라는 말로 바꿔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주의. 주의가 뭐죠? 어딘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내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atten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attention이라는 단어는 add, 어디 어디를 향해서, tender, 뻗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어딘가를 향해서 우리가 쭉 뻗쳐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하고 내 세계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모두 다 인식하고 살아갈까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자기 뒤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직 보지 마세요. 자, 내 뒤에 지금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뚜렷하게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자, 없으면 잠깐 뒤를 한번 한 10초 정도만 살펴보시겠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저를 보시고요. 자, 이제 내 뒤에 뭐가 있는지 그리실 수 있나요? 그릴 수 있죠. 뭐가 다르죠? 우리가 거기에 주의를 뻗쳐서 하나하나 내 세계 안에 들여왔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주의를 뻗칠 수 있는 만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원래는 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데 내 세계 안에는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주의를 줄 수 없는 것들은 원래는 이 세상에 다 있지만은 내 안에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가 강해진다는 거, 기가 좋아진다는 거는 그런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할 거예요. 내가 보다 많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내가 보다 많은 것들을 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그냥 각자 읽어주시고요. 정신 이상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가 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동의하나요? 자, 끊임없이 같은 일만 하면서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뭔가 결과가 달라지려면은 다른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뭔가 바뀌기는 원하는데
실제로 스스로 뭔가 시도를 바꾸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정병기라는 거는 그 사람이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 지금까지 했던 시도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떤 영양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먹어온 것이다. 맞나요? 저는 이 얘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어요.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당신이 먹어온 것이고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요, 뭔가 먹는 거를 바꿔보든지 생각하는 거를 바꿔보든지 행동하는 거를 바꿔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 습관, 태도를 바꿈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죠. 자, 기분이 변화가 되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좀 의심이 되나요? 그럼 간단한 연습 하나만 해볼까요, 우리 같이? 자, 한번 되게 화가 난 기분을 한번 지어내 보세요. 지금 막 극도로 화가 났어요. 막 부글부글 끓어요. 자, 이 기분 상태에서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네? 아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어 대체? 아이씨. 아,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아이씨. 맞나요? 아, 네. 자,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동기화를 시켜요. 비슷한 것들을 자꾸 끌어당겨요. 내가 어떤 기분을 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기분하고 비슷한 것들이 자꾸만 내 현실 인식 안에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이제 좀 믿어지죠? 아직도 안 믿어지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정병 기법을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 세상을 관찰하고 인생, 삶에서 나이별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고 병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가장 편한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그 사람의 말로 대화를 유지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런 모습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조금은 연습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거는 아닐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흘러왔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연습하고 채워나가고 훈련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우리 삶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인류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저는 우리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그 먼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를 지나서 문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흘러왔겠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는 같은 시대를 우리가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은 또 다른 시대로 흘러갈 거고요. 우리가 쌓아오는 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혹은 행해왔던 수많은 악덕과 선업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라는 개체를 통해서 또 인류라는 역사는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를 흘러가고 있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뭐 좀 정리 없이 이렇게 드렸던 말씀들이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행복하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서로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요롱이님의 고민은 인간관계가 협소한데
제 탓인 걸 알지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외로워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혹시 비슷하게 나도 좀 외로워요 싶은 분 계세요? 네, 외로우세요. 외로우세요. 또 나 외로움 많이 느껴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거기도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외롭다고 표현을 하신 이분이 작성한 설문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즐겁다. 설명은 재밌다. 자, 화가 난다. 설명은 몸이 떨린다. 자, 사랑스럽다. 깨물어 먹고 싶다. 싫다는 짜증난다 라고 표현하셨고요. 비애감은 가슴이 아프다. 우울감은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때요? 설명이 짧아요. 그쵸? 뭘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쵸? 되게 함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마 이럴 가능성이 커요.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제일 큰 착각이죠.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 이 사람은 아마 이러고 생각할,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라는 게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인 것 같아요. 아니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점쟁인가? 근데도 사람들은 굳이 내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라면 알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화를 내요. 어떻게 넌 그것도 모르니? 말이 될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외로운 이유가 이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줘요.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남들한테 뭔가 자세하게 무언가를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인간관계가 협소한데 제 탓인 걸 알지만 잘 안 고쳐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잘 안 돼요. 그거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이런 표현을 할 때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이제 나는 이게 어렵다, 이게 힘들다,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이제 해주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거를 쭉 종이에다가 적게 만들어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어려운 거, 힘든 거 한번 다 적어보세요. 지금 종이에다가 몇 개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뭐가 어렵고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지. 대부분 다 적으셨나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어렵다, 잘 안 된다, 힘들다를 지우시고요, 그 옆에다 이제 뭐라고 쓰냐면은 하기 싫다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하기 싫은 걸 갖다가 그냥 어렵다고 표현하고 힘들다고 표현해요. 애들 게임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오락실 되게 자주 다녔는데 오락실에 가면은 막 그 제가 어렸을 때는 갤럭시 뭐 이런 거 유행이었어요. 방구차 뭐 빠바바바밤밤 빠바바바밤밤 이렇게 방구차 유행이었는데 그거 끝까지 깨는 애들 있어요. 그렇죠?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갤럭시 끝까지 깨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걔는 그걸 끝까지 깨네요. 왜?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으면은요, 그냥 해요.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은요, 그게 어떻든지 간에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요. 하다가 게임 오버되면은 100원짜리 또 넣고 또 해요. 그러다가 요령을 터득하죠. 그러다가 안 되면은 100원짜리 또 넣고 또 해요. 날 새도록 해요. 진짜 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죠.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힘든 일도 아니고 저는 그건 그냥 하기 싫은 거라고 인정하고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했구나.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그때 하세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협소한데 제 탓인 걸 알지만 잘 안 고쳐집니다. 제 탓이라고 하는 건 아마 스스로 내 탓이구나 생각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넌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서 아, 내가 뭔가 문제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셨을 뿐이지 정말로 그걸 고치고 싶은 건 아니실 거예요. 뭐 어때요? 난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라고 인정하고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하세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협소한데 제 탓인 거 아니라 잘 안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협소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외로운 게 더 좋다. 왜? 외로운 게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누구 이렇게 막 같이 하려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외로운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무엇이 고민인가요? 했는데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막혀있는 느낌이 드는데 제 인생 역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네, 기가 막혀있네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화병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그러한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울 때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가슴에 많은 것이 얹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무슨 병이죠? 화병이죠. 아까 봤죠. 혹시 비슷한 분 계세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계시고요. 오케이. 이 분노 때문에 힘든 분들 계세요. 화가 나서 힘든 분들. 자, 일단은 이분이 작성한 거를 한번 볼게요. 무섭다 라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공기의 분위기가 날카롭고 서늘하며 그 공기가 나를 향하면서 전운이 감돌 때. 멋지죠. 와, 표현이 끝내줘요. 자, 즐겁다. 분위기가 가볍고 경쾌하며 나 스스로의 마음도 가볍지만 경솔하지 않을 때. 좀 잘 뭔가 좀 느낌이 오세요? 느낌 오세요? 느낌 안 오죠. 뭔가 지금 머리로 그거를 해석하고 있어요, 이분은. 그쵸? 슬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하고자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하고 싶다.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좀 느낌이 오세요? 잘 모르겠죠. 느낌으로 안 다가와요. 다 뭔가를 이거를 다 머리로 지금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게 발달하신 분들이에요. 머리가 발달했어요. 이게 발달하면 뭐가 약해진다고요? 이 감정이나 행동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머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뭘 잘해요? 판단을 잘해요. 평가를 잘하고 옳고 그른 거 편가르기를 잘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 화병. 우리가 화가 날 때 원인이 뭔지 아세요? 상황들은 무수하게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화나는 무수하게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아니, 남자라면 마땅히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왜 저러지? 아니, 이 상황이라면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되잖아.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뭐예요? 화가 나는 상황들은 다 이미 현실은 벌어져 있어요. 이미 상황은 벌어져 있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왜? 그건 옳지 않아요. 그죠? 화가 나는 원인은요, 그냥 한 가지예요. 뭔가가 벌어지는 이 상황을 내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사고적인 거, 판단적인 거 이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아주 강해요. 내 기준에 맞고 안 맞고가 자꾸 판가름이 돼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이 우주에 존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으면 안 되는 게 이 우주에 존재하나요? 존재하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없죠. 네. 사리는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존재하면 안 되는데 있나요? 없나요? 있죠. 사리니 지금까지 역사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해왔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도 근데 존재해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문득 누군가 죽이고 싶어 이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왜? 이미 역사적으로 저 먼 조상들부터 무수하게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내 무의식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똑같은 인간, 인류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나한테도 박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해서 문득 내 생각 속에서 올라와요. 누군가 죽이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그거를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그거를 행동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무리를 일으키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계속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다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행동을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생각까지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의 선택이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랑은 좀 다르지만은 그 사람은 그래. 그냥 인정하고 나면은요, 내가 화가 좀 줄어들어요. 이것도 좀 연습이에요. 그래서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불교에서는 진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도에서 이제 만트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한 가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게 내 귀에 들어오게 하면서 그 말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사고가 발달이 되고 뭔가 옳고 그른 거를 잘 판단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만트라를 많이 드려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하루에 100번씩 그냥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다 보면은 그 말이 내 삶을 조금씩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아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모두 써보세요. 방금 그분이에요. 얼마나 감정이 분화가 안 됐는지 한번 보세요. 본인이 아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모두 써보세요 했더니 행복감 하나 써놓고요. 막상 생각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하고 끝내셨어요. 그렇죠? 이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발달이 좀 덜 되기가 쉽죠. 제가 보면서 이분은 꼭 한번 해야지 하는 분이 계셨는데 님 계시나요? 이분은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개인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해요. 무엇이 고민인가요? 충동적인 자살 시도. 평소 죽음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죽는다는 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 죽을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좀 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풀어낸 단어들을 보면은요, 무섭다, 무섭지 않다, 즐겁다, 즐겁지 않다, 화난다, 체념하다, 슬프다, 슬프지 않다, 두렵다, 두렵지 않다, 기쁘다, 불행하다. 자,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어떤 패턴인가요? 일단은 자기를 잘 표현하고 드러내지는 않는 분인 것 같고요. 왜냐면 되게 함축적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부정 아니야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좀 많이 슬펐어요. 개인적으로 혹은 관계 안에서 자주 느끼는 감정적인 문제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타인과 대화하며 나를 종종 깨닫게 되는데 이는 너무 괴로운 일이라 느껴 사람을 잘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비관적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저는 전혀 비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두 명인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의 혼선이 괴롭습니다. 가끔 자기가 두 명인 것을 본대요. 제가 이분한테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분은 두 사람밖에 없네요. 저는 한 100명이 있는데 제 안에 자기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예를 들자면 내가 엄마랑 만날 때 나, 엄마랑 같이 있을 때 나하고 친구랑 같이 있을 때 내가 같은 사람인가요? 전혀 다르죠. 다른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직장 상사하고 있을 때랑 그 다음에 내 아이하고 같이 있을 때랑 같은 모습으로 드러내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요? 우리 안에는요 되게 많은 자아상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아상들이 내 안에 살고 있다가 그 순간순간 적절하게 그 자아상들하고 이 모습하고 저 사람하고 만나고요. 이 모습하고 저 사람하고 만나요. 그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은 순간순간 그냥 잘 기분을 전환하면서 바꿔가면서 이 기가 잘 흘러가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제는 감정의 변화도 생기고 기복도 생기고 할 거예요. 이분이 써놓은 거를 쭉 봤을 때 제가 그냥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 사람 정말 누군가에게 되게 되게 큰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마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정말 정말 누군가가
정말 믿구나. 자, 우리가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분노의 끝에서 엄청난 행동을 해요. 아까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살인을 하게 되죠. 이 분노가 외부를 향하면 타인을 죽이겠죠. 이 분노가 내부를 향하면 어때요?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아마 이분은 지지 기반이 많이 약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끝내기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밟을 땅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디디고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은요, 자기 삶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지기관이 만약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가 나를 틀렸다고 하고 나를 비난을 하더라도 단 한 사람만 나는 네 편이야, 네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난 네 옆에 있어 하니까 네 뜻대로 해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은요,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은 부모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나만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디딜 수 있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게 기반이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은 분명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그 사람을 바꾸거나 혹은 뭔가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지지해 주세요.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너 왜 맨날 그렇게 생각하냐? 그건 네가 틀렸어. 이래야지 라는 말은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오면은 보통은 이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되어주게 되죠. 그 사람의 지지 기반, 당신이 맞아요,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계속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 사람은 다시 살아갈 겁니다. 이 형님 계시나요? 아, 네, 용감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한의원에 갔더니 매해끼 우라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침을 계속 맞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화병은 마음의 병인데 침술로 나올 수 있는 병인가요? 치료를 해도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발할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표현하셨네요. 네, 이거는 보험증 들고 이 한의원에 오셨어야 되는데 여기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병, 아까 얘기했듯이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언제 기가 막힌다 그랬어요? 상황은 이미 벌어졌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쾅 막혀요. 가슴이 막혀요. 그게 이제 기병이죠. 기가 체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되게 정말, 와, 만약에 이거 쓴 거를 글자 수로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면 이분은 A예요. A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쓰셨냐면요, 슬프다, 소중한 무언가 누군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 소중한 사람도 소중한 물건도 별로 없는 나도 슬픔을 느낄까, 두렵다,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고 가보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할 때 느껴지는 감정, 막막함, 기쁘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릴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소소한 기쁨을 느낀다. 어때요? 역시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국어사전을 낸다면은 그래, 이렇게 한번 국어사전에 써볼까 싶게 되게 좀 표현도 되게 좋으시고 한데, 어떤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거는 별로 잘 안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화병은 마음의 병이고 기병이에요. 기분병. 내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상황, 비슷한 상황이 되면 계속 같은 기분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몸에서 어떤 걸로 표현이 되냐면은 여기가 꽉 뭐가 막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돼요. 확 뱉어도 뱉어지지도 않고 꿀떡 삼켜도 삼켜지지 않고 꼭 가래 같은 느낌인데
근데 실체가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매핵기라 그러거든요. 매실 씨앗이 목에 걸려있는 느낌이라는 게 이제 매핵기라는 단어의 사전 그냥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감정을 보니까 본인이 아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모두 써보세요 했는데요. 희노애락, 열등감, 비루함, 경멸, 멸시, 동경, 소심함, 오만함, 절망감, 자기비하 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본인이 아는 느낌을 나타내는 말을 모두 써보세요. 두려운 느낌, 부끄러운 느낌, 망설이고 주저하는 느낌, 당혹스러운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 중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몇 개가 있었나요? 긍정적인 느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느낌을 얘기할 때 어떤 게 좀 충족이 됐을 때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가령 뿌듯하다, 황홀하다, 뭐 이런 종류의 느낌들은 뭔가가 채워졌을 때의 느낌들이죠. 근데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느낌들이 있어요. 뭐 아쉽다, 뭐 걱정스럽다, 불쾌하다 이런 종류의 느낌들. 우리가 흔히 약간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가르기도 하는데 이런 느낌들은 뭔가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쭉 열거한 감정이라는 느낌을 봤을 때 아, 이분 뭐가 지금 되게 안 채워지고 있구나. 아, 이런 거를 우리가 단어적인 표현을 욕구불만이라고 하죠. 아, 뭔가가 지금 되게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고 욕구불만 상태에 계시는구나. 자, 근데 자기 욕구는 누가 알아요? 남들은 몰라요. 내 욕구를 남들이 채워줘야 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런 거를 저 사람이 채워줘야 되고 내가 지금 이런 거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고 내가 지금 이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는 저 사람이 뭔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영원히 욕구불만 상태에 머물 수도 있어요. 내 욕구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남들한테 계속 부탁을 하셔야 돼요. 난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니까 당신은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안다고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알아서 안 채워줘요. 절대로 못 채워줘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 부탁하고 혹은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나는 이래야만 돼 하지 마시고요. 가끔은 좀 놓으세요. 그 틀을 조금씩 벗어나는 것도 한 번씩 해보시기도 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도 욕구를 채워가고 남들로부터 그런 걸 좀 잘 채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감정이 순환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이 감정이 순환이 되고 내가 어떤 한 가지 기분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요, 저절로 사라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예민하다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경정신과를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많이 나아지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도 바꿔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 엄마가 이제 양방보다는 한방을 더 좋아하셔서 한의원도 많이 다녀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몸도 아프고 가면은 화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화병.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갔더니 기가 저 밑에 어디 암흑 속에 빠져 있는데 그 기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도 먹어보고 뭐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 룰이 있잖아요. 조직의 룰이 있는데 윗사람이 그 룰을 깼을 때, 그러니까 어겼을 때 화가 나고 밑에 직원들이 그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애를 쓰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화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근데 예, 근데 그랬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럴 수 있지. 그거를 정말 하루에 100번 이상 되뇌이면 나아질까요? 혹시 병원에서 드시는 신경과 약이 어떤 종류 약이에요? 몰라요. 그냥 신경 안정제 하고요. 그다음 이제 불면증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분노 조절 이제 장애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 처방하고 그다음은 이제 소화제. 일단은 틀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라고 해서 기준이 상대방한테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준이 이거는 마땅히 이래야만 돼 라고 자기한테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기준을 타인한테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서 그래가지고는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근데 틀이 강한 사람들, 기준이 안에 있는 사람들 해서 딱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 요 밖에 거는 다 안 돼. 요 안에 것만 맞아. 그래서 요런 분들은 이 틀을, 내 틀을 벗어나는 걸 만날 때마다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왜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다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자전거 탈 때도 처음에 수없이 넘어지고 하지만은 그거를 다시 익히고 다시 익히고 하다 보면은 이제 완전히 몸에 익었을 때 저절로 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도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강하신 분들은 자꾸만 관심을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다가 좀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좀 필요한 거는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냥 관찰만 하세요.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저거는 맞아 틀려 이렇게 판단하고 나름대로 저건 맞는 행동 틀린 행동 이거는 이래야만 해 하는 그 판단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관찰만 계속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렇게 행동하네. 그냥 거기까지만. 아,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렇게 말하네. 그냥 거기까지만. 그 뒤에 수많은 이제 붙는 꼬리표들 저게 맞아 틀려 마땅해 못 마땅해 이런 것들은 잠깐만 내려놓고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 우리가 그냥 운동 경기 연습하듯이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잘하게 되실 거고요. 자,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내가 받아들여져요.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거나 저 사람이 저래도 괜찮다는 걸 인정하면은 약간 이제 그 이런 틀이 발달하신 분들, 생각이 발달하신 분들 혹은 좀 이런 판단이 발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선 경쟁을 해서 더 좀 우위에 있어요. 경쟁적인 사회에서 조금 더 이길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는 게 좀 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저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 뭔가 약간 내가 억울하거나 좀 패배자가 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 주니까는 어때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덩달아서 다 편해요. 행복하고 내가 사는 이 삶을 내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길이죠. 근데 내가 다 부정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곁에만 오면은 자꾸 뭐라고 하고 지적하니까는 같이 덩달아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마다 그게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뭔가 판단이나 이런 걸 잘하시기 때문에 그걸 잘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내가 잘하는 거는 뭘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나는 뭔가를 판단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이런 걸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파악하는 그 능력을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데 쓰세요. 누군가를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런 데 쓰기보다는 같이 더불어서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지금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해결해 보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다면 아주 좋은 에너지가 될 거예요. 정말로 뛰어난 능력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 거 그거는 계속 연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클로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아무튼 긴 시간 밤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벙커원 라디오.